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나미의 슬픈 인연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는 G키죠. 템포는 그 8비트 슬로우 고고에 속하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예, 1번서부터 텅잉을 알아보면 맨 앞에 음은 서브톤 텅잉, 하우 스쿱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음은 소리를 줄인 상태에서 작게 하우 우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여기서 텅잉 스쿱 합니다. 이음도 이음과 같이 작게 내주시면 되겠고, 이음에서 텅잉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음은 이제 상행 멜로디의 탑노트이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이제 두성으로 작게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우, 우, 타우, 우, 투. 이렇게 하고 비브라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리를 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4분의 4 박자는 이제 강약, 중강약 이런 그 박자의 규칙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박자는 강박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소리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약박자 작게, 다음에 강박자, 약박자는 약하게 이렇게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이음은 그냥 갑니다. 여기서 텅잉을 하시고 타우, 그 다음에 이음 그냥 가죠. 우, 투, 우, 여기서 또 스쿱을 합니다. 텅잉하고 여기서 이제 소리를 좀 당겨주는 거죠. 투, 우, 빨리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 이렇게 됩니다. 텅잉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읏, 후,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이렇게 되죠. 근데 이음과 이음은 이제 스쿱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죠. 근데 이제 한 박자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박자에 대한 그 감각이 조금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셋을 카운트를 하고 으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요걸 음이 더 많다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세 박자, 네 박자째 하는 건데 둘, 셋한 카운트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죠. 둘, 셋.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음에서 비브라토 하실 때는 이제 그 음을 거의 소멸시킨 상태에서 호흡 왜 느낌만 이렇게 날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해 두시면 훨씬 더그 여유로운 연주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그 이음에서 하신다면 이제 그 드롭을 살짝 해 주시면 그 훨씬 더 매끄러운 연주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두우 하고 힘을 이제 입에 힘을 좀빼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번은 그 저음에서 이제 앞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음은 텅잉을 하지 않습니다. 후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서 이제 이 박자가 약간 시코페이션성인데 두우 두. 근데 이 박자를 잘그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16분음 표가 4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가운데 거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한 박자에서 16분음표 4개를 연주를 해보면 투투투투 이런 박자죠. 근데 이제 이걸 붙여주니까 투투우투가 되겠죠. 내려갈 발이 내려갈 때두 개, 올라갈 때두 개씩 해지되는데 올라갈 때얘 하나는 연결시켜서 빼주는 거죠. 투투우투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3번에 처음에 나온 박자가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 이 박자입니다. 투우투 투투우투 인데 이제 이 박자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투투우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텅잉은 이렇게 됩니다. 투우투 이 음에서 스쿱을 하죠.
여기서 텅잉하고 이 음에서 텅잉. 이렇게 텅잉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저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3번입니다. 읏, 후, 투, 우, 투. 그 다음에 그두 박자를 끌어주신 다음에 또 다시 읏이 됩니다. 읏, 투, 우, 투, 우, 투. 그러니까 되죠. 읏, 투, 우, 투, 우, 투. 이 박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 악기로 확인해 보죠.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상행 멜로디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은 그 콧소리로, 아까 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콧소리로 비브라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우, 두, 우, 두. 끝에 음에서 콧소리로, 비브라토를 하시면 되겠죠. 그 비브라토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그 전체적인 느낌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4번입니다. 4번은 여기서 텅잉입니다. 텅잉, 스쿠바입니다. 예, 똑같은 패턴이 예, 연결이 되죠. 투, 우, 투. 여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할 때그 기승전결이 필요하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액센트를 주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프레이즈에 8마디가 기본적인 그 코러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약간 좀그 가라앉혀서 약간 좀 절제된 듯이 크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죠. 통영을 읽어보면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실전 연주하실 때는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우, 투. 반박자 정도 딜레이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전 박자대로. 예, 악기로 해보죠. 끝에 딜레이 하는 부분을 한번 더 해보면 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돌이 예, 되돌입니다. 되돌이표가 있죠. 그럼 맨 앞으로 다시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하시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시고 3번. 3번 프레이즈는 이제 여기서 끊겼는데 아, 원래 3번 프레이즈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1번은 생략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우 텅잉은 앞에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텅잉하시고 여기서 텅잉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멜로디로 표현을 해놨는데 원래 이 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꾸밈음,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파샵에서 솔로 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음이 원래 좀더 길어져야 되겠죠. 길어져야 되는데 이제 악보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거기를 이제 그 악보를 읽어보면 읏, 투, 우, 투, 우, 투, 우 이렇게 되겠죠. 여긴 투, 우가 됩니다. 투. 그래서 이제 이 파샵이 솔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연주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악기로 확인을 해보죠. 파샵 부분, 마지막 파샵 부분은 이제 그 팔을 연주를 하시고 손가락만 놔서 솔 부분에서 이제 비브라토를 그 아까처럼 두성으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시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이 아편에 통잉을 하죠. 통잉을 하시고 여기서 통잉, 그다음에 스쿠. 여기서 통잉을 하죠. 통잉으로 비브라토는 네 번을 합니다. 네 번. 그다음에 여기서 통잉, 스쿠. 이제 요 부분 이제 서브톤을 좀 강조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특히 이음에 서브톤으로 꽉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불어주시는 겁니다. 두, 우, 우 두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통잉을 읽어보면 으, 두, 우, 두, 우, 두, 두, 우, 우, 두가 되겠죠. 예, 그 앞길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아, 그다음에 이쪽엔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마디가 그 짝이 안 맞아서 저기를 그 생략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7번서부터는 약간 클라이막스니까 약간 고조시켜서 연주를 하시는 거죠. 여기는 그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크레센도를 해줍니다. 여기서 약간 그 스쿱을 약간 주면서 하우 이런 느낌으로 빨리 불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입니다. 여기서 스쿱, 여기서 스쿱, 두, 두 이렇게 되죠.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 타우, 우, 우, 두, 두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후, 투, 우, 우, 두, 두가 되죠. 여기서 이제 스쿱하고 여기서 스쿱하고 이음은 이제 크레센도가 중요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음을 크게 처음에 후 하고 힘있게 뱉어주신 다음에 소리를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죠. 줄인 다음에 크레센도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쿱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여기서 텅잉을 하죠. 텅잉하고 스쿱. 여기서 텅잉,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스쿱은 이쪽에서 합니다. 여기서 텅잉,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여기서 드랍을 살짝 줍니다. 그 다음에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 텅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우, 투, 우, 투. 근데 이제 스쿱을 이음과 이음,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랍 하는 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겠죠. 예, 거기까지 악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번이죠. 9번도 이제 위에 7번과 같습니다. 여기 크레센도 가야죠. 후입니다. 후. 야, 스쿱은 뭐 하셔도 되고, 그냥 스쿱 하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취소하죠. 스쿱은 취소. 그냥 크레센도만 후! 하고 소리를 그목 안으로 다리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소리가 확 줄어들죠. 그 상태에서 복압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크레센도가 점점 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요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텅잉, 요의 뒤에 음의 텅잉이죠. 여기서 스쿱,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스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면, 후, 투, 우, 우, 두, 두. 이렇게 되죠. 예, 여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드십니다. 여기 통행을 안 하고 후 하고 뱉어주는 게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번에는 10번입니다. 10번은 이음에서 통행, 스쿠버죠. 여기서 스쿠버랍니다. 통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 통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쿱. 그 다음에 이음은 이제 그 박자상으로는 마지막 박자로 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도 아까처럼 꾸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죠. 두우, 솔샵을 잡은 상태에서 솔샵 음을 손가락만 살짝 놔주시면 되겠죠. 그 음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솔샵을 잡으시죠. 통행은 이제 솔샵에 하시고 손가락을 놔서 라음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는 그렇게 그 힘을 줘서 하시는 건 아니고 비브라토만 하시면 되겠죠. 거기까지 통행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우우 두우두우가 되죠. 두우가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여기서 비브라토 4번 하는 걸 빠뜨렸습니다. 4번 천천히. 그 비브라토에 너무 그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비브라토는 거의 안 들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두우우. 이게 맨 앞에 음만 통행을 합니다. 레솔라에서 맨 앞에 음만 통행이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여기서 스쿱 합니다. 여기서 통행하면서 스쿱. 네, 스쿱 하면서 통행이겠죠. 네. 여기서는 그 16분표니까 빨리 붙이죠. 비브라토입니다. 비브라토 한 박자에 네 번씩. 여기서 통행. 여기서 스쿱입니다. 여기서 통행, 스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11번이죠. 두우우우 두우두 두우우두우두 그 연주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행으로 읽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 저 앞에서부터입니다. 두우우두우두 두우우두우두 읽으실 때 이제 그 스쿱 하는 걸그입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죠. 하우 아니면 타우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여기서 통행이죠. 여기서 통행, 스쿱입니다. 여기서 통행, 스쿱. 아, 이 음도 이제 그 C프렛 음에서 아까처럼 꾸밈음처럼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 통행, 여기는 통행을 합니다. 여기서 통행하고 이음을 통행을 안 합니다. 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으, 두, 우, 두, 우, 두, 우, 두, 우. 이음은 약간 더, 그림보다는 좀 짧게. 대신 이음이 좀 길어지겠죠. 이음을 좀 길게 발음을 하시고, 저음을 뒤쪽에다 붙여서, 그, 어프로치 앤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그 아까 1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투우우 맨 앞에 음 통행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여기 번호가 안 써있네. 13번이 여기입니다. 예. 아까처럼 후, 여기서 터닝, 스쿱, 여기서 비브라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터닝, 여기서 스쿱. 계속 반복이죠. 예, 아까와 같습니다. 읽어보죠. 저쪽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두우우, 두우두. 두우우, 두우두. 이렇게 읽히겠죠. 예,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14번입니다. 14번은 텅잉을 여기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하고 스쿱. 그 다음에 텅잉. 여기서 텅잉하시고 스쿱을 두 번째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예, 거기까지 읽어보면, 으, 두, 우, 두, 우, 두, 두, 하우, 우, 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더 길게 하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음을 조금 더 딜레이해서 내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뜻이겠죠.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여기서 비브라토 한 박자에 네번 하는 거 빠뜨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곡입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